선생님, 네 번째요? 네. 아,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 거기 앉으세요. 예, 네, 예, 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시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네. 끝나면 불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잠시만. 엄마 성씨만. 성씨요? 저는 강이요. 강? 진주강씨? 네. 몇 살이세요? 나이만 알려주세요. 저요? 56세요. 56세? 올해 56세이신 거야? 네. 갑진. 용띠네요? 네. 용띠. 그리고 같이 보실 분? 우리 딸. 딸? 네. 몇 살이세요? 27살. 27? 올해? 네. 올해 27. 개유생 닭띠? 네. 사진 있어요, 엄마? 혹시 따님 사진? 여기 사진 있어요. 보여줘봐. 여긴 안 보니까, 나 오지 말고. 그거는 이제 화면 나오면 안 된다니까. 뭐 성씨가 뭐예요? 김씨예요. 김씨? 어디 김해 김씨 아니면 진 뭐야? 안동 김씨. 안동 김씨. 한 번만 다시 열어줘. 잠겼어. 이 최근 사진이에요? 아니에요. 몇 년 된 사진이에요? 네. 엄마. 네. 얘 사진을 보는데 이게 몇 년 전 사진이야? 네. 근데 얘 사진을 뒤를 보는데 옆에 엄마가 웃고 있는데 나는 얘 뒤에 왜 전원사자가 보여있지? 얘가 왜 이렇게 어두워? 뒤에가 뭐가 없어, 엄마? 딸을 보러 오신 거야? 너무 궁금해가지고 잘 있나 보려고 제가. 그런데 사실은 얘 엄마 보면 네. 얘 살아있어요 지금? 왜냐면 난 사주팔자 몰라. 근데 사진으로 보고 이게 얼굴로 보고 운세를 보고 이렇게 보거든. 관상으로. 네. 그래 내가 점이 나오거든. 근데 지금 딸은 여기서 엄마 옆에 웃고 있고 딸도 웃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딸 자리가 어두워. 없어야 된다는 사주야 이 아이는. 엄마 얘가 살아있어? 아니요, 사실은 응.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딸이 너무 보고 싶고 잘했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 구독자로 와서? 네. 딸이 지금 구철을 떠도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와서 이 딸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혹시 시험하러 들어왔어 나를? 그건 아니잖아. 아니 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 달려 들어왔어? 아니 너무 잘했나 궁금하기도 하고. 엄마가 딸을 못 놓고 있는데 어떻게 구천을 어떻게 이승을 떠나? 왜냐면 얘는 엄마 내가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얘한테는 어두운 기운자가 있고 엄마가 무당의 팔자다 보니 자식을 먼저 보내라는 팔자야. 그래서 내가 남편도 먼저 보내고 나는 나 혼자서 그리워라 내 쟨가 싶은 마음이 이러고 가라 그러는 건데 나보고 지금 영혼을 불러달라는 거야 여기서? 그
그래도 여기 와서 얘기하면은 속 시원한 얘기 좀 들을 것 같고 잘 있다는 얘기도 들을 것 같아서 왔거든요. 그 지금 나한테 잘 있나고 물어보는 거야? 예. 우리가 산 자를 정물 보지 죽은 자를 정물 보지는 않아 엄마. 응? 오늘 왜 구독자 얌전하신 분한테 마지막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건 엄마 우리가 영혼 망제 영혼 천도해 주지 않고 나서는 진호기해 드리지 않고 나서는 엄마 이거 망자를 정상에서 벌러드릴 수가 없어. 근데 꿈에 자꾸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응.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거 엄마 만약에 이 사람 살아 있어서 얘 왜 뭐 직장 때문에 안 좋네 뭐 이렇게 했으면 완전 말 안 하고 있었겠네. 엄마 이렇게 전반 점집 다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이 옆에 살아 있는 것 같고 막 그랬다 그래서 나 갑자기 확 올라왔네 지금. 뭐 그리워라 오신 거는 알겠어. 근데 엄마 이게 산자처럼 이렇게 딸 때문에 왔어요 이러고 보이면 우리 딴에도 엄마 산자를 가지고 나서 내가 점을 봐줘야 되는데 알아. 그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나타나고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고 옆에 살아 있는 것 같고 네 자꾸 옆에 있는 것 같고 자꾸 들어오는 것 같고 집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고 그래서 한번 와본 거예요. 와서 딸님 한번 만나보고 싶고 어디가 있나 하늘나라는 잘 가 있나 응 얘가 정말 죽은 거 맞는 건가 엄마가 이거 지금 못 입고 저 못 놓고 있는 거네 지금 응 근데 어떻게 놓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놓을 수가 없지. 근데 이 점상에서 엄마 내가 이거를 죽은 자를 가지고 잘 갔나 안 갔나 여기서 영혼을 불러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잠깐만 있어봐. 김 사장님. 네. 여기다 넣어. 꺼봐. 꺼봐. 그.